뉴스 배너와 함께하는 사리그 2015 시즌2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16강전 경기, 승자전 경기가 끝났는데 모든 게 끝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한주원과 이승현의 경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뭐 이승현 선수는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패자전이 남아있고 예, 최종적으로 뭔가 이제 누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예, 관심을 좀 돌려야 될 텐데 네. 예, 어윤수 선수 어윤수 선수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조명 바깥으로 빨리 밀려난 선수입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어윤수 선수가 GSL에서 아쉽게도 떨어지면서 멘탈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떨어지게 되면 진짜 그 말이 이제는 그 뭐랄까 슬럼프가 제대로 왔다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조성호도 그런 걱정은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선수도 물론 조금 전 경기에서 하나의 세트를 한정원에게 잡아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실수가 겹치면서 자신의 본인의 플레이가 100% 나왔다라고 보기 힘든 이런 약간 좀 기분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을 빨리 극복을 해내야 본인이 자랑하는 예, 이런 그 허프한 교전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안바르 정원, 세종과학 기지, 캡토스밸리 캡토스밸리가 나올 때마다 살짝 조금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양 선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네, 어윤수는 딱 테마가 조성우가 멀티를 좀 편하게 가져갈 만한 그런 맵들을 전반적으로 밴을 했네요. 뭐 데드윙이나 반이연구소 전부 다 토스가 쉽게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맵이고 조성우 선수 또한 뭐 저그들이 좀 약간 활기를 쳤던 그 회전 모바라든지 약간 좀 풍부한 황무질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전환지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어윤수와 조성우는 각각의 종족들이 좀 껄끄러워할 만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밴할 수 있는 그런 전장들을 밴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윤수와 조성우입니다. 2매치에서 오늘 멋진 승리전 경기를 펼쳤던 한지원과 이승현에 비해서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을 보였던 양 선수인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패자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발의 정원 어윤수와 조성우에 이어지는 경기를 박수로 함께 하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 선수, 어윤수와 조성호의 경기. 어윤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직까지 그 어윤수를 가슴속 깊이 이런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윤 선수도 이번에 대한 그런 흐름들 원할 것 같고요. 조성호 선수, 조성호 선수는 7시에서 오늘 패자조 1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조성호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어윤수 선수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어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집중력을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있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조성호도 입구에 관문. 오늘 뭔가 뭐 전반적인 선수들이 훅 찌르고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초반에 있어서는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성호 선수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실수들이 계속 겹쳐서 나오면서 생각대로 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은 멘탈을 수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딱 조성호 다운 그런 경기 좀 김유진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김유진보다 더 영악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가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실 조성호 선수의 그 장난스러운 웃음기가 조성호 선수의 여러 가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그런 장난기는 웃음처럼 잘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부화장까지 얻어내고 있는 상단의 어윤수. 약간의 뭐 정보 노출들,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빠른 투까스죠. 네. 조성호는 뭐 예언자 한두 개 좀 뽑아주고 최대한 좀
테크니컬하게 움직여주는 게 가장 조성호스럽거든요. 네. 네. 일단은 상대방이 빠르게 이제 자원 지역으로 먼저 부화장을 가져가는 노모 트리플 체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테크로 상대방을 괴롭혀주면서 자신의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것이 조성호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 인공 제어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산란 뭐 한 절반 정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조성호 선수가 정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약간 간과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상대편 본진을 살펴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조성호. 네, 어윤수 선수가 GSL에서 패자조에 내려갔을 때 첫 경기에서 정명훈 선수에게 정말 명경기의 희생양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패자조에서는 최성희 선수에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좀 약간 패자조에서 코스를 만난다는 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윤수 특히나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어윤수보다 상대적으로 덜 쌓아올린 선수를 상대로 해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지금 어윤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뭐 양대백수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어윤수 선수가 개인전에서 모습을 안 드러냈고, 그 다음에 절치부심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 뭐 양대 개인리그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양대 개인리그에서 좀 치욕적인 패배라든가 혹은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라는 인상만 심어주게 되면 어윤수 선수도 다시 재기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리그에서만큼은 어윤수의 명성에 걸맞는 경기 운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승자조 경기가 끝이 난 뒤에 팬들은 한지원의 승리이자 고인규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예상했던 이승현과 어윤수가 지금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조성우가 또 그 흐름들에 힘을 실어주는 한 수를 더 둘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예측과 동시에 이제 선수가 명경기는 보여주되, 네. 올라가질 못하는 이게 스포츠의 보물이죠. 네.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주라는 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캐릭터가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한지원이 팔목 막혔을 때 아 역시 운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자 이번에 어우 결국 열어놓으면서 저울이 하나 집중. 아 이거 전멸 보여주겠는데요. 네. 그리고 오? 오! 이쪽에다가 여기를 맞습니다. 자 마지막 정보 얻어냈습니다. 아 우울해지는데요 조성호. 네. 그러면서 번식지로 넘어갑니다. 뭐 황혼회는 봤지만 혹시라도 암흑기사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번식지 또한 좀 빠르게 타주고 있고요. 네. 자 걸쳐놓고 있습니다. 네. 예스적인 측면에서 아직 정보를 못 얻고 있는 가운데 추적자 소규모 변경체를 전진 배치. 아 선회하네요 조성호. 근데 암흑기사가 앞선 경기에서 대박을 터뜨리진 못했지만 한번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어윤수는 지금 암흑기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데뷔를 네. 안 할 수가 없죠. 분명히 한 번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던 암흑기사면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한 번 더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회복을 안 할 생각인데요. 하지만 조성호는 전멸 찍었고 네. 저글링으로 상대편 진영으로 좀 이동시킵니다. 저글링 더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뜻이라서 황혼회가 발각은 됐지만 그래도 후반을 도모할 법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양선수 모두 오늘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점이 뭐가 있고 뭔가 정보를 얻어냈을 때 확신을 못 갖습니다. 양선수가 네.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들을 이용하는 장면들,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득을 뽑아내는 장면들은 그 다음 그림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트리플 지역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예, 프로토스가 여기에서 파수기와 전멸 추적자가 준비가 됐을 때는 모선에 끼고 한 번은 무조건 압박을 오기는 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예, 일꾼도 지금 뽑아주면서 트리플 운영도 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전면 지역을 북쪽 지역을 다 아 트랩에 완전 걸렸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당해서는 안 되는 저글링 병력인데요. 아니 분명 어윤수가 상황이 좋았거든요. 네. 지금 부화장 두 개를 동시에 탄 것도 이 저글링을 살리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었는데 네. 이제 바로 올라오면 굉장히 막기 까다로워집니다. 아 참 사지에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상불사조로 이것들도 얻어낼 수 있는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면구덩이 준비하고 있는 상단의 어윤수인데요. 시야에 들어왔죠? 네, 북진하고 있는 것. 역장이 많기 때문에 11시 쪽에 부화장은 바퀴가 많아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쪽 멀티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어윤수 또한 잘 막을 수 있기는 해요. 주저하는데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11시를.
아 이건 오. 네. 아. 그런데 아. 연속해서 못 봅니다. 그 와중에 돌아갔어요. 야 이거는 묘한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타이밍을 끊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는, 약간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리플 운영을 애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뭔가 모선액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안 했고. 하지만 물론 조성호도 이상하죠. 너무 11시에 대한 움직임을 컷하다 보니까 11시에 대한 네. 뭔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을 가져야 해야죠. 돼요. 왜 걸려요? 네, 움직이네요. 어, 움직이니까 이거 맞죠? 네. 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11시도 봐야 되죠. 네. 1시에 뭐 둥지탑인지 군락인지 그것도 봐야 되죠.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서 아 못 봤네요. 지나간 다음에 둥지탑 올라왔고 네 군락도 못 봤습니다. 올라오는데 병력들은 어느 정도 중간에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견제 못한 채 11시가 완성됐거든요. 아 지금은 너무 좀 토스가 답답한 상황이죠. 또 조성우 선수의 플레이가 약간 좀 소심하기도 하거든요. 네, 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발동이 되고 있어서 제대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편 진영을 좀 더 보면서 아하. 오염 아하 불멸자까지 이제 차원 사이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감염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멸 추적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파수기 다수로 중심으로 한번 공격을 왔을 때 감염충의 진균으로 파수기 잡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정의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자원 하나를 프로토스 몰래 하나를 더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일벌레 이동하는 걸 봤다면 못 본 거 아닌가요? 지금 11시를 안 밝혀놓은 건 좀 지나칠 정도로 안 밝혀놓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환상불사조를 보내놓고 그 장면을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1시에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있겠지만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사실 오늘 전반적인 컨트롤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 시선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대 둥지탑 무리군주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선택한 카드가 저글링과 바퀴이기 때문에 감염충은 좀 빨리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윤수? 네. 지금은 감염충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수기 머리 위에다가 이제 진균 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추적자 머리 위에다가 진균 뿌려주면서 사실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좀 밀어낼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지면은 네, 자원도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군락 유닛들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위쪽에 산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타이밍은 토스가 세기는 셉니다. 산기도 잘하고 아, 진균! 묶였죠. 일단 파수기로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으로 들어가는 건 일단은 네, 하지만 저그도 지금 당장 닉바퀴 염증이라서 네. 이거 못 밀어내면 저그도 밀려요. 일단 뒤쪽으로 잠시 후퇴. 지금 뽑을 만한 병력이 없어요. 저글링 바퀴 말고는. 자 어느 정도 역전에서 남아있을까요? 일단 뒤쪽으로 크게 한번 돌아갑니다. 상대편 진영 12시 방향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진균 한번 있습니다. 일단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것 준비. 네 아... 추가 저글링과 함께 그 다음에 네, 추가 진균이 들어가서 추적자 머리 위쪽으로 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보는 저그가 많은데 뽑을 만한 고택트 병력이 없어요. 자 진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묶었죠. 네. 자 진균 좋아요. 진균. 자 진균 묶은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더 이상의 파수기 잘 안 보이고요. 한복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 불멸자 둘과 그 다음에 추적자 자, 추적자 다시 한번 더 충원해서 여기는 무조건 밀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성호. 아, 돈은 많은데 쓸 수가 없습니다. 펌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2000대, 2000대. 광물 게스가 있는데 인구수가 100시까지 떨어졌습니다. 못 써요. 네, 불면자라도 잡아야 이게 가능성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네. 아, 근데 안 잡히는데요. 안 잡힙니다. 아, 이게 어윤 선수가 약간 조금 생각을 좀 안일하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래쪽에 이미 고위기사가 집정관으로 변환을 하고 있고 일벌레 21기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자원 모아봤자 모아둔 자원 다 썼고 무리군주는 생각도 못한단 말이에요. 광물 많은 거 결국 1군 썼습니다. 1군으로 돌렸습니다. 네 감염충으로 뭔가 상대방의 추적자라든가 파수기 빠른 시간 안에 녹여내면서 저글링 바퀴로 결국은 상대방의 병력들을 빨리 밀어내야 모아놓은 자원을 쓸만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병력을 한 번 더 정비해 갖고 왔잖아요. 이번에는 불멸자가 하나는 줄었지만 집정관이 넷이 늘어서 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병력의 조합에 비해서 나머지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들이 많고 네. 방전사 한기가 상대편을 이미 두드려주고 있습니다만 이 덩이 병력의 질, 양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링 바퀴 말고는 찍을 만한 병력이 딱히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타이밍에 뭐 히드라니스 동굴이 올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뮤타를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했던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 좋았던 상황이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저그가 가장 곤란함을 느낄 때가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퀴와 저그의 조합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다음 택으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는데 감염충! 찍을 게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네. 일벌레밖에 없어요. 찍을 게 또. 네. 지금 일벌레가 일단 달려나오잖아요. 네. 아 그리고 조성호 선수가 공격 포지션을 바꾸면서 좀 후방에 떨어져 있었던 감염충이 뒤를 잡혀서 추격자한테 누수다 준비가 죽었습니다. 백운주는 눈물만 흘리고 있고요. 네. 아 28킬 불멸자 그대로 남아있고요. 아 그 군락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 고리가 예, 잘 이어지질 못했네요. 은수 현재 조성호입니다. 근데 이런 경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예, 뭐 평소에 레더를 할 때나 뭐 프로게이머들 연습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윤수도 뭐 미리미리 감염층을 찍어주기는 했지만 그 감염층을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이 남았다면 조금 더 여유있게 모든 테크에 대한 건물 그리고 특수 공사까지 완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사실상 이 양 선수가 모두 여기서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양 선수 모두 인지할 것은 서로 평소 같은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조성우도 마찬가지고 어윤수도 그런 약간 조급함이 거대 등급함으로 넘어가면서 공백을 만들었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걸 조성호가 얻어냈다는 것은 계산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성호에게 들어온 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양 선수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1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스가 최근에는 이런 식의 타이밍을 노려요. 실제로 테스파컵 결승 김준호 대 박영호에서도 마지막 경기 이 타이밍에 김준호가 찌르고 올라왔을 때 네. 박영호가 그 막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경기였습니다.